안녕하십니까. 승갈치로 뉴스 이재훈입니다. 오늘의 뉴스 보도하겠습니다. 안화중학교 소식입니다. 안화중학교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운동장이나 농구장, 도서관 등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 결과 급식을 먹고 나온 학생들이 급식에 나온 가공 포장 간식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 바닥에 버려 선생님들과 학생들, 청소부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민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안화중학교. 2004년 학급을 개설하고 개교를 했고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이 안화중학교에 입학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이런 안화중학교가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고 새학기를 맞이해 전교생들이 급식을 먹으며 바닥에 쓰레기가 증가하였습니다. 바닥에 버려진 급식 간식 쓰레기들을 보셨나요? 네, 봤어요. 버려진 간식 쓰레기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저분해 보이고 미관상 안 좋고 저 쓰레기들을 다 누가 치워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저 쓰레기들이 엄청날 텐데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생각하시는 해결 방안 같은 거 있으신가요? 우선 학생들에게 그런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끔 제 장소에 버릴 수 있게끔 교육을 먼저 시켜야 된다고. 이런 식의 피해가 계속 생긴다면 안화중학교의 환경은 더 더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물은 크지만 쓰레기통은 복도의 한계골. 농구장에는 우측 환경실에 쓰레기통이 있지만 환경실까지 가서 쓰레기를 버리는 학생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급식 가공 포장 쓰레기가 농구장에서 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통을 더 곳곳에 배치하고 특히 문제가 심각한 농구장 좌측에 쓰레기통을 배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갈치 1호 뉴스 이소민이었습니다.